아, 참, 30분이 남았네요. 아, 이 십연기가, 이제 십연기를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너무 막 교학적으로만 막 파고들어서 공부할 필요는 굳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머리도 아프고, 또 십연기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보통 이제 십연기를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십연기에 대한 해석을 보통 부파불교에서 해석한 방식을 많이 채용을 해요. 근데 부파불교에서는 십연기를 삼세 양중 인가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삼세 양중 인가론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무명행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뭐 명생육이 촉수라는 결과가 현재 결과가 나왔고 또 현재의 뭐 애취유라는 어떤 결과의 원인에 의해서 다음 생에 생로사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재에 걸치는 윤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 마음 공부는 제가 뭐늘 말씀드리는 바지만 사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 자체가 환이고 그 이제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파불교는 생각으로 부처님 교리를 정리하던 불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교리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은 아함경 니까에 다 나오는데 그걸 교리화 시킨 게다 부파불교에서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10대 제자를 야너너너너 너희들은 10대 제자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분별 없이 제자들을 맞았을 부처님께서. 근데 그 10대 제자라고 이렇게 무슨 제일 무슨 제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교리화 시키고 뭔가 이렇게 체계화 시킨 게 부파불교의 어떤 업적인데 그런 부분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세 양중 인가론으로 해설을 했는데 이걸 어찌 보면 지금 교학하는 곳에서는 불교의 어떤 정설처럼 이제 믿는 경우도 있어요. 뭐 주로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걸 제가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는 싶기는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부파불교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도 하지만 또 찰나 연기로 해석하는 또 부파도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서의 어떤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관점에서 십연기를 봐야 한다. 또 이렇게 보는 해석의 방식도 있었죠.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보다. 보통 삼세양중인가론이라고 하면, 무명행이 과거생의 원인이 되어서, 식, 명생, 육입촉, 수가 현재의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봅니다. 식은 뱃속에 잉태되는 찰나. 명색은 태내에서 막 몸이 만들어지는 때, 육입과 촉은 3살에서 4살쯤에 내 감각기관이 생기면서 막 뭔가 만지고 막 이런 시기. 그리고 수는 느낌, 5세에서 7세 사이에 막뭐 어떤 세상을 보면서 느낌이 막 일어나는 시기. 그게 이제 현재의 결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취유를 현재의 원인으로 봐서 애욕은 16세 이후에 성인이 될 때까지 뭔가 애욕이 많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그리고 취는 뭔가 성년기에 집착하고 취하는 그런 시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재 업이 만들어지면 이제 미래세의 생로사라는 이제 결과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반복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이제 삼재 양중 인가론의 방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배대한 것 자체가 조금 인위적이죠, 그죠?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몇 살까지는 뭐, 이게 뭐,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해놓았고, 저는 이제 이 십이연기를, 십이연기는 사실은 뭐, 이지연기, 삼지연기,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십일지 연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십이연기로 이제 정형화 되거든요. 즉, 그 십연기를 뭔가 막 교리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막 나누고 막 이러기보다 이 전반적인 의미를 괴로움이 어떻게 연기되는 것이냐를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그 집성제와 멸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이 십연기의 과정이고요. 멸성제는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 결국에 노병사라는 괴로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십연기가 괴로움의 생성과 소멸, 괴로움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원인과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소멸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연기가 아주 정말 좀 어렵긴 해도
참그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 무명행이 과거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명행이라는 게 원인이 되어서 식 의식이 만들어졌다 이 소리고요. 이 무명 이게 이제 다시 돌고 돌잖아요. 윤회 삼세상수 인간론으로 보더라도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가 됐는데 현재의 결과라는 식이라는 결과가 됐는데 식 명생 육입 촉수라는 결과가 됐고 다시 애취유라는 현재의 원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애취유가 무명행을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무명을 이 과거에서 무명이라고 했던 게 현재에서는 애와 취가 무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명의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시변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명을 애와 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명 다음에 행이 나오고 애취 다음에 유가 나오잖아요. 그 유가 바로 업 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행과 뒤에 유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게 바로 행위, 유의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와 행이 비슷한 개념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유취, 아니, 애취, 유, 생, 생이 일어납니다. 생. 생이 일어나는데 이 생이 일어나는 것을 이 앞에서는 무명행, 식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식. 식이 바로 생입니다. 식이 왜 생이냐면 우리는 내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생겨난 게 아니라 의식이 생겨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과 생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분별 의식이 일어날 때 내가 생겨났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니까. 즉 진짜 내가 생겨난 게 아니라 생겨났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과 생이 또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명생육입촉이라는 촉수라는 명생육입촉수라는 나와 세상과 거기 접촉하면서 느낌이 일어나는 세상 삶이 일어나는 거 노병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생육입촉수를 노사와 같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애취가 바로 또 무명이고 이런 식으로 시변기는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그래서 무시무종으로 계속 돌고 도는 원인과 결과가 돌고 도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고요. 이제 이 시변기가 시변기 마지막에 보면 생노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생겨났다. 그리고 내가 늙고 죽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노사, 늙고 병들고 죽는 노병사가 생기는 것, 그게 괴로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노병사라고 말한 것은 바로 고라는 뜻이 고, 괴로움. 그래서 시비연기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느냐의 원인을 탐구하잖아요. 그러면 칠판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안타깝네요.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시니까 노병사가 있어요. 노병사의 원인이 생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겨난 생에 있고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이해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어요. 생, 노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유라고 했죠. 즉 태어날 만한 업이 있으니까 업유, 업이 있으니까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뭐 욕계에 태어날 만한 업이 있는 사람은 욕유에, 욕유가 있어서 욕계에 태어나고 뭐 새끼에 태어날 만한 업이 있는 사람은 새규가 있어서 새끼에 태어난다. 뭐 무새끼에 태어날 만한 업을 가진 사람은 무새규가 있기 때문에 무새끼에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라는 것은 애취유라고 그래요. 애욕,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애욕이 있고 애욕하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애착하는 것을 취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애착하고 취하려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애착하고 취하려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면 내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애욕과 취착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생겨나서 이게 뭔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돈에 관심 없어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돈에 관심이 딱 생겨서 돈에 대한 애욕과 돈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생겨나면 내 안에 뭔가 이제 원동력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업 같은 뭔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이 있으니까 이 업에 따라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직업생활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뭔가를 행위를 하죠. 그러면서 이 내가 애욕하고 취착하는 것을 애욕과 취착심이 해소되지 않고 쌓여서 내 안에 쌓여서 뭔가가 있잖아요. 해소되지 않고 쌓여 있잖아요. 애욕과 취착이. 그 쌓여 있는 것을 유라고 합니다. 애욕과 취착으로 해서 뭔가가 쌓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평소에 그냥 고요하게 살았는데 어떤 남자를 보고 어떤 여자를 보고 아니면 어떤 뭐 백이나 어떤 자동차나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럼 그게 갑자기 애욕이 처음엔 애욕이었다가
그게 이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저거는 꼭 사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꼬셔야 되겠는데 뭐 이런 비유가 참 여러분에게는 안 맞지만 네, 아,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젊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28 청춘이기 때문에 마음은 늙지 않거든요. 네. 70, 80이 되셔도. 아이고 그렇군요. 진작 얘기하시죠. 너무 열심히 강의하시죠. 네. 그래서 애욕하고 취착하게 되면 이 애욕하고 취착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쌓여서 뭔가가 만들어졌어요. 해소되지 않고 뭔가 이게 쌓여 있어요. 그걸 유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의 업이라고도 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것이 해소돼야지만 사라져요. 그죠? 이게 이제 내 안에 업이 쌓여 있으면 그 업을 업장이 소멸되든지 아니면 업이 풀려나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업, 유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뭔가 애욕하고 집착하는 해소되지 않은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해소되기 위해서 현실로 생성되는 것, 그걸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내가 가방을 하나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욕하고 막 취착하고 있다가 돈이 이게 비싸서 살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근데 내가 꼭 갖고 싶어 하고 이 유를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딱 해소되지 않은 게 마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게 유가 있다가 누가 이제 해외여행 간다. 그러니까 야 그거 갔다 오다가 이런 걸 하나 사다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사게 됐다. 그럼 이제 그 유가 비로소 생이 된 거죠. 나의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그 유가 생이 되어가지고 그 가방을 내가 하나 딱 샀어요. 생이 만들어진 겁니다. 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가방이 이제 갖다 쓰겠죠. 이제 재밌게 갖다 쓰고 뭐 남들 앞에서 메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방이 예를 들어 누가 장난치다가 칼집을 내가지고 막 찢어지거나 이러면 가슴이 아프고 그걸로 이제 괴로워지겠죠. 노병사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막 낡고 해지면 또 괴로워지고 이것도 칼로 누가 낙서를 하면 괴로워지고 이 비싼 돈 주고 어렵게 샀는데 지하철에서 놔두고 내렸다. 그럼 또 갑자기 이걸 찾을 때까지 괴로워지고 이런 이제 노병사가 생깁니다. 생주이멸하거나 성주괴공하거나 생노병사하는 이런 이제 변화의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괴로워져요. 거기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더 괴로워지죠. 그래서 노사는 곧 괴로움을 가져다줘요. 그런데 중대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죠. 반드시 사라진다. 그게 뭐 인연을 다해서 사라지든 아니면 나는 가방에 쌩쌩해서 좋은 거는 오래 가던데요? 가방이 안 사라지면 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먼저 죽든 가방이 먼저 가든 어쨌든 헤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사라고 합니다. 이별하게 된다. 없어지는 게 생긴다. 이처럼 생노사라는 것은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 무조건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것도 같이 아울러 얘기하는 거지만 그건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생은 꼭 몸이 생겨난 것만 생이 아니고 왜 몸이 생겨난 것도 실제 이 몸이 생겨난 게 아니라 분별의식이 생겨났을 때 그때 몸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은 꼭 몸만 생겨난 게 아니라 몸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 생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는 생각, 느낌과 나를 동일시하는 생각, 어떤 누가 나를 욕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욱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게 생겨난 겁니다. 누가 나한테 욕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내가 이게 애취라는 건 애라는 건 좋은 것은 취하려는 마음, 싫은 것은 밀쳐내려는 마음 두 가지를 같이 아울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욕했을 때 그 욕을 듣기 싫은 마음이 막 있는데 그래서 막 밀쳐내려는 이런 마음을 막 취하고 있는, 집착하는 거죠. 그 마음도. 그거 싫다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안에 막 밀쳐내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가지고 유가 생겨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생으로 만들어버리면 야이 너 뭐 같은 놈아 하고 싸우면서 이게 말이 나오는 것이죠. 말이 나옴으로써 이 유가 말로써 생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하고 그 말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생로병사를 겪어요. 내가 야이 너가 뭐 잘났는데 나한테 욕을 하느냐 하고 화를 버럭 내면 그 사람도 나랑 같이 또 욕할 수 그럼 같이 맞붙어 싸우든지 맥살을 잡든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가 이제 그 일이 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없어졌는데도 또 우리는 마음으로 또 잡고 있죠. 아 그날 창피하게 그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운 게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나 하면서 평생 이걸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생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애취, 유, 생, 노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나 이 괴로움의 원인을 이런 방식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지만 않으면 되는데 우리 만들어냈기 때문에 생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게 생입니다. 즉 몸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책도 생기고 내 집, 내 차, 내 친구, 내 사람 뭐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가방, 내 차,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리고 감정도 생겨나고요. 이 수에 취 유생 노사에서 수에서 에 취가 만들어질 때 수가 만들어질 때 오은에서 말하는 수상행이 같이 만들어진다고 초기불교 경전에 나옵니다. 경전에서 다시 말해서 수상행이 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느낌과 어떤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 애취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 애취까지는 얘기했죠. 애취는 어떻게 생기느냐? 애취는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즉 눈 깊고 혐음 뜻이 색상향의 미촉법을 촉해서 촉하면 그 의식이 일어나고 그 촉해가지고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눈으로 이걸 봤는데 아 이거는 좋아, 싫어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봐도 좋거나 싫다는 느낌이 일어나고 무엇이든 보면은 좋다나 싫다는 느낌, 소리를 들어도 좋다나 싫다는 느낌, 감촉도 좋다나 싫다는 느낌, 맛보거나 냄새 맡은 것도 좋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좋다 싫다는 느낌이 일어나죠. 즉 그런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육입과 육내입처, 눈 깊고 혐음 뜻과 바깥에 있는 색상의 미촉법, 어떤 대상, 그것이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십연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무명, 어리석은 근본 무명에 의해서 연기를 모르고 이 모든 것이 실제인 줄 모르는, 아까 말한 생이 실제는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겨났다고 착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착각하니까 생겨났다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애욕과 집착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실은 애욕과 집착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인연따라 생겼다, 인연따라 멸하는 꿈과 같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욕과 집착을 일으키는, 애욕과 집착이 무명이라 그랬죠. 애욕과 집착을 일으키는 이유는 근본 무명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생, 인연멸인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마음, 무명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 근본 무명이 원인이 되어서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무명행식으로 단순화시킨 거죠. 앞에 1,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분에서는. 그 뒤에는 이제 구체화시킨 거죠. 이 뭐 수, 애, 취, 유생, 노사로 구체화시킨 것이고. 그래서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무명 때문에 어리석은 행. 행동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행동을 하되 유위행이 아니라 무위행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해도 한 바가 없는 행. 그 행동에 집착하지 않는 행을 하면 되는데 그 행동이 이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진짜 내 걸로 만들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행위가 일어나고 모든 행위 하나하나들은 그 행위가 이런, 여러분들은 행위하고 경험할 때마다 뭔가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분별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뜨거운 밥솥을 손을 대지마 아무리 얘기해도 어릴 때는 말을 안 듣는데 한번 지가 딱 대고 나서 한번 딱 대보면 이 식이 일어나요. 아, 끓고 있는 냄비는 내가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구나라는 의식이 일어나요. 그 경험에 따라서 의식을 내가 만들어낸 거죠. 이거 식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식이 증장한다. 식의 증장이라고 그래요. 의식은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죠. 아기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의식이 많고 또 저마다 자기 의식이 다 다르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즉 무명은 똑같은 근본 무명에서 업이 다른 거예요. 그 무명 행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무명에 따라서 행, 삶의 경험이 저마다 다른 겁니다. 삶의 경험이 저마다 다르니까 저마다 다른 의식이 생겨나요. 저마다 다른 의식이 생겨나고 그런 의식이 생겨났을 때, 그 의식이 생겨났을 때 허망한 분별망상이 생겨났을 때 삶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의식이 생겨나면 내가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분별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의식이 분별하는 놈이잖아요. 그럼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식의 대상이라고 해서 명색이라고 그럽니다. 즉 식은, 의식은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것과 옆에 이것이 있을 때
이거를 비교해서 파악을 하죠. 이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길다 짧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걸 파악할 때 이걸 두 개를 보고서 모양을 보고서는 이 모양과 이 모양과 다르구나. 다르구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해. 이게 다른지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모양을 보고 엊그제 요즘에 그 뭐죠? 아스달 드라마 아스달 그 저는 영화관을 별로 안 가고 드라마도 안 봤는데 이제 근자에서는 이제 별 생각이 없 별 이제 뭐 큰 적이 없어서 이제 막 봐도 뭐 그냥 재밌게 봐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니까 참 인생에 공부가 많이 돼요. 드라마를 보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야 이걸 내가 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싫어했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뭐 보더라도 그런 거 크게 끌려가지만 않으면 큰 상관없죠. 근데 그 아스달 거기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한테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 이름을 지어주면 이제 그것이 비로소 뭐 이렇게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뭐 이름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이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던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대상을 파악할 때 대상이 뭔지 알려면 여러분 풀 한 포기를 보고 나 이거 아는 건데 아는 건데 그 이름을 떠올려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거라래요. 예를 들어 이거는 꽃다지야. 이것은 냉이꽃이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만 다르지. 꽃다지야 냉이꽃이야. 이름을 알면 나 그거 알아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뭔데? 꽃다지지. 이거 뭔데? 냉이꽃이지. 그러면 또 그게 뭐 하는 건데? 그러면 이름만 알아요. 이름만 아는데도 본인들 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의식은 모양을 특정한 모양을 가진 것을 특정한 이름과 매칭시켜서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갓난 아기 때 아기 강냉이 할 때 그 아기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애 앞에 가서 컵 이렇게 반복을 하면 애가 이제 그 모양을 보고 아 이거 컵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명색 이름과 모양 색깔 이름과 색깔을 같이 매칭시켜서 이걸 딱 머리에 인지하게 해주는 거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명색이 필요해요. 즉 우리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려면 그 파일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이렇게 생긴 파일은 이렇게 생긴 모양의 파일은 이런 이름을 붙였어. 그렇게 해야 저장이 딱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식을 할 때 그렇게 명색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과 모양을 지닌 대상. 그래서 의식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생겨난 모든 것들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명색. 이렇게 생긴 건 이런 이름, 저렇게 생긴 건 저런 이름. 그래서 모든 대상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대상에도 이름이 있지만 정신적인 대상에도 뭐 질투, 사랑, 미움 이렇게 이름 꼬리표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상, 질투라는 상에는 질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저마다의 명색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명색도 다 다르죠. 식이 다르니까. 자기가 식이 다르니까 명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이름을 듣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듣고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이 자기 생각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의식, 색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인데 다르게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연기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식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허망하니까 명색도 허망하다는 겁니다. 즉 명색은 바깥에 있는 이 대상 자체가 아니고 이 대상 자체가 명색이 아니고 대상에 우리가 이름 붙인 그 허망한 마음. 이름 붙인 이거는 진실이 아니잖아. 이걸 길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게 진짜 긴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전부 때 옆에서는 짧은데.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어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나는 뭐 외모는 어떤 사람이고 키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명색을 여러 가지 갖다 붙여요. 근데 그건 내가 갖다 붙인 거잖아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자체를 12연기는 전부 다 멸하는 거예요. 12연기 지분을 다 멸해야지만 고가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색을 멸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러면은 대상을 다 멸해야 됩니까? 그럼 내 보이는 걸 전부 다 갖다 없애야 되나요? 가루로 만들어야 되나? 죽여야 되나?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명색이라는 의식, 내가 꼬리표 붙인 이 허망한 의식, 이게 명색인 것이죠. 명색이라는 것도 대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의 마음이죠. 허망한 마음. 그래서 그 명색을 소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의식이 의식의 대상의 명색을 잡고 나면
그 명색에 이름 붙인, 이름 붙이고 그거를 이름 붙이고 나서 그 이름 붙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생겨요. 내가 그것을 감지한다. 눈으로 내가 본다. 내 눈이 본다. 내 귀가 그것을 그 소리를 들었다. 내 코가 냄새를 맡았고 내 입이 맛보았고 내 몸이 감촉을 느꼈고 내 생각이 그걸 생각했다 헤아렸다 하는 육입이라는 육입처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여기 나라는 눈깊고 혐오뜻으로 보는 무언가가 주체가 있구나. 그래서 보는 나가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나가 바깥에 있는 명색을 진짜 보아서 의식한다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입이 일어나게 되면 육입이 내 안에 있는 눈깊고 혐오뜻이 바깥에는 명색을 보잖아요. 보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그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보는 접촉, 듣는 접촉. 그 접촉을 통해서 무언가가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체화되는 어떤 그런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뭔가가 있어. 눈을 감아서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인기척이 들리면 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촉이라는 것은 접촉하는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이 무언가를 보는 것을 통해 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느낌, 있다라는 의식, 듣는 것을 통해 듣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식, 그걸 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을 소멸시키라는 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가 실체적으로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의식, 뭔가 접촉함으로써 접촉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의식, 그걸 또 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입처라고 그래요. 입처는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촉입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십연기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바깥의 것을 뭔가 접촉함으로써 좋다 나쁘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서 느낌과 함께 수상행, 느낌과 생각과 의도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것은 애착하고 싫은 것은 거부하고 밀쳐 내려가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좋은 것은 애착하는 것은 집착하려고 하고 또 싫은 것은 막 거부하니까 밀쳐 내려고 막 기를 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애취가 생겨나니까 뭔가가 이제 유가 생겨난 거야. 안에 내가 뭔가 취할 것, 밀쳐내야 할 것, 뭔가 이게 생겨났고 그걸 이제 현실화시키면 그게 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업이 현실화된 것, 유이 업이 있다가 이것이 현실화된 것을 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생이 윤회할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 하나하나가 다 이런 12연기의 방식으로 윤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돌면서 계속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허망한 의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왔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누가 나한테 욕했는데 그 한박 없는데 그 했다고 믿고 그 생겨난 것을 굳게 믿고 있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또 생겨나죠. 분별로서 모든 것을 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취하고 싶은데 취하지 않을 때의 괴로움, 버리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 두 가지 괴로움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2연기에서 괴로움이 연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쉽게 설명할 때는 사성제의 집성제는 애욕이다, 가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본 원인은 무명이고요. 무명은 다시 말해서 애취라고 했잖아요. 애취, 무명의 시작은 애고 그게 진도 나간 게 취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가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명은 근본 무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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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최초의 이게 윤회로 관점에서 본다면 최초의 근본 무명이 무명이고 실질적인 그 무명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애취로 현실화된다. 그래서 가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괴로움이.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하면 보통 가래 아니면 집착 아니면 무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보통 통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2연기를 딱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개념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허망한 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내 의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한 것이죠. 허망한 생각이. 그러니까 내 몸도 있다. 내가 겪는 삶도 있다. 괴로움도 있다.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다. 모든 게 있다라고 내 분별의식이 쥐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분별망상이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괴로움이 연기되었다. 이게 이제 12연기의 전반적인 그런 틀이고요. 다음 시간에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뭐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진도가 되게 간단하니까 좀 빨리 나갈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강의를 해서 반야신경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 보름 때도 됐었으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